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당화혈 색소를 집에서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름 언박싱인데요. 뭘 해봤어야 말이죠. 글리코 헤모글로빈 분석 장치입니다. 박스 안에는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사용 설명서가 두 장이나 들어있는데, 아직 한글화된 사용 설명서는 없네요. 뭐, 그래도 닥다몰 사이트에 보면, 한글로 된 설명서가 다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품은 시험기, 그리고 카트리지, 그리고 이렇게 혈액을 채집하는 샘플러라고 하는데요. 따라온 일회용 체열침도 있고요. 알코올 솜. 필요한 것들만 놔두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에 빵꾸를 내서 피를 모으고 채집해서 흔들고 조립해서 이곳에 딱 찍었다 떼주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당화혈 색소를 측정한 게 2주 전에 6.0이 나왔으니까요. 그 비슷하게 나오면 성능이 괜찮은 거겠죠? 닥다몰하고 제휴를 하게 돼서 이번 달에는 구독자분 3분께 이 가정용 당화혈 색소 측정기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10회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당화혈 색소는 3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하니까 혼자서 쓴다고 하면 30개월. 거의 3년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전 우선 얻은 물건이니까 좋네요. 구독자분들도 몇 분은 그냥 얻게 되실 거니까. 가족 중에도 아무래도 당뇨로 의심이 되거나 그런 분들은 한번 이렇게 측정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요. 자, 여러분. 당화혈 색소가 5.5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큰 오차는 없는 것 같아요. 5.5, 두둥. 2주 만에 더 좋아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약간의 오차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만큼 제가 당화혈 색소가 좋다라는 얘기. 오차가 큰것 같지는 않아요. 이 시험기에서 8.5, 9.5가 나왔는데, 그런데 병원 간이 5.5가 나오거나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예방 차원이나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사용해 보기에는 훌륭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무튼 저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정용 당화혈 색소 측정기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만족스럽고요. 사용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고, 아, 근데 사용 설명서는 한글로 따라오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용 당화혈 색소 측정기 A1C Now 플러스의 리뷰를 마칩니다. 그리고 저는 5.5가 나왔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녀의 당화혈 색소 결과를 보시죠.
이제 저희 주변 지인들의 당화혈색소 측정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주변 분들의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해보니 좀 놀라운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 이럴 줄 알았어라는 결과도 좀 있었는데요. 아무튼 잘 써먹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끝나고요. 이제 재생목록에서 다른 영상 골라서 보시면 돼요.